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3 리그 9라운드 파주 시민축구단과 양주 시민축구단의 경기 파주 스타디움에서 전해드립니다. 네, 심판의 휘슬과 함께 전반전 시작됩니다. 유현승이 준비합니다. 유현승이 가운데로 붙여줍니다. 헤딩! 머리에 닿지 못하고 그대로 나가고 맙니다. 공간을 줬지만 수비수 문진영 선수가 공 잡습니다. 문진영이 공격수 맞추려고 한 공이 그대로 양주시민선수단에게 공격 넘어갑니다. 자, 가운데에서 살짝 찔러준 거 계속된 공격 왼발 슈팅! 가운데로 높게 뛰어준 공. 자, 펀치! 아, 헤딩했는데 골대 맞고 그대로 들어갑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1-0 앞서갑니다. 자, 방금 엄청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요. 코너킥 올린 공이 수비 헤딩을 맞고 골대 맞으면서 혼전 상황에서 그대로 밀어넣은 걸로 보입니다. 자, 지금 파주시민축구단 공 받았습니다. 왼쪽 공간에서 한번 접고, 자, 왼쪽 크로스 가운데로 공 받았습니다. 돌면서 왼발 슈팅! 아쉽게 오른쪽으로 나가고 맙니다. 자, 안은산의 왼발 붙여줍니다. 헤딩! 그대로 헤딩 맞았지만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양주시민축구단이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1-0 앞서갔습니다. 자, 주심 휘슬 울리면서 후반전 시작됩니다. 나갔습니다. 터치라인 아웃으로 파주시민 계속되는 공격. 자, 툭 올려준 공 다 서로 주고받습니다. 패스플레이 좋아요. 자, 지금 좋고 지금 뒤쪽으로 다시 한번 왼쪽 공간 열어줬습니다. 류승범 선수에게 류승범 한번 접으면서 공 뺏겼는데 다시 한번 가운데로 붙여주고 헤딩!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좋은 크로스 그리고 좋은 헤딩까지 후반전에도 매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파주 시민축구단입니다. 8분밖에 지나지 않는 상황인데 어떠한 경기 모습을 더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자, 왼쪽 공간 다시 한번 뚫어줬습니다. 자, 컷백! 자, 땅볼 크로스 한 공을 자, 스로인 다시 한번 자, 가운데로 준 공 자, 김도윤이 안쪽으로 브루노에게 브루노가 왼발로 준 공이 자, 왼쪽 뒤쪽 공간 열어봤는데요. 하지만 세컨볼 그대로 잡으면서 류승범 선수가 또 앞쪽으로 성큼성큼 오른발 슈팅! 너무 단단한 것 같습니다. 자, 올려줬고요. 헤딩! 헤딩 슈팅이 골키퍼 정면으로 향합니다. 공격 찬스가 만들어질 뻔했는데 아쉽게도 수비수와 골키퍼에게 맡겼습니다. 자, 뒤쪽으로 길게 자 띕니다 지금 자 태클로 지금 막아냈습니다. 자, 좋은 태클 앞쪽으로 자 원터치 패스 가운데로 이어줍니다. 자, 공 잘 받았고요. 자, 뚫어냈습니다. 앞쪽으로 갑니다. 지금 자 박스 안쪽 오른발 슈팅 굉장히 매서운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빠르게 오른쪽 측면 다시 한번 쭉 갑니다. 심재혁 선수에게 왼발 슈팅 골키퍼 손 맞고 크로스바 자 슈퍼세이브를 기록하는 박민선 선수 심재혁 선수가 좋은 왼발 슈팅이 있었는데요. 자 그거를 자 다시 한번 슈팅 왼쪽으로 나갑니다. 선수의 몸싸움으로 반칙이 선언됐습니다. 다시 내주고요. 문슬범 뚫어냅니다. 문슬범 스텝 오버 자 왼발 슈팅까지 자 슈팅을 박민성 파주시민축구단의 스로인 가운데로 스로인 자 지금 공간을 바라보고 있고요. 자 브루노가 살짝 내어주고 다시 브루노가 자 살짝 내어줍니다. 좋은 호흡을 가진 원투패스 자 전우현 선수가 크로스 올려주는데 헤딩이 양주시민축구단이 파주시민축구단을 상대로 1-0 리드를 이어간 채 경기가 종료됐습니다.